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남성의 정석 강해. 지난번 진공압착기구에 이어서 발기부전 치료의 하나인 약물치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또 약에 대한 내용들도 다양하고 주사제에 대한 내용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시간을 좀 들더라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발기부전에 대한 약물치료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발기부전 자체가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해서 봤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먼저 손을 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했던 거는 항우울제나 이런 뇌내 호르몬에 관련된 아포몰핀이나 이런 약들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별로 효과가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이제 큰 각광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아그라나 이런 약이 개발되기 전에 사실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먼저 개발했었어요. 굴곡형을 개발하고 그다음 팽창형을 개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히 실데나필, 그러니까 비아그라라고 했죠. 그게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소위 말하는 뭐 어마어마한 대박을 이제 터트리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전까지 비아그라가 개발되기 전까지도 우리가 발기부전의 기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 발기부전이 오는지, 어디가 제대로 문제, 어디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술은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발기력이 해결되니까 비뇨기과 의사들이 주로 썼던 거죠. 이 먹는 약은 많이 아시는 비아그라 혹은 시알리스, 그리고 그 외에 발데나필 이렇게 쭉 약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PDE5 이니비터라는 하나의 약물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PDE5랑 효소를 억제하는데 그래서 결국 뭘 하느냐? 음경으로 가는 동맥을 그냥 넓혀준다 보시면 돼요. 음경으로 피가 더잘 가도록 필요한 곳을 피가 더잘 가도록 도와준다 보시면 되는데 이 약물이 개발된 거는 실제 발기부전을 이제 치료하려고 개발된 건 아니었어요. 영국에 있는 조그만 제약회사에서 폐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동맥을 이제 이완을 시켜줘서 이제 말 그대로 피가 좀더 폐로 잘 가도록 하는 약을 개발하려고 이 회사가 임상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임상실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남자 환자들이 약을 반납하라 그러니까 반납하길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자가 그 개발한 그 연구실에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약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붙잡아도 물어본 거예요. 왜 약을 돌려주지 않냐? 그랬더니, 아, 발기력에 도움이 돼서 이 약을 쓴다라고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파이자가 그 회사를 샀죠. 사들이고 나서 미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해요. 이 비아그라, 실데나필의 개발을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발기부전의 기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음경 동맥 기능의 부전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드릴 때, 아, 먹는 약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진단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먹는 약을 복용해서 환자가 발기력이 좋아질 수 있다면 음경동맥의 기능이 일부 떨어졌구나라고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발기부전의 원인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먹는 약들은 대체로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형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이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약이 애시당초 개발될 때 음경 발기부전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이 전신적인 효과가 있어요. 전신에 있는 혈관에 다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 두통, 그리고 안면 홍조, 비충혈, 그 다음에 심장 두근거림, 속쓰림, 그리고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대체로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경우는 한 2주 지나면 이런 반응들이 사라지게 돼요. 몸이 적응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먹는 약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딱두 가지 경우에서는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비아그라 계통약에 특히 그런데 약을 복용했는데 사물이 약간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러면은 선천성 망막색소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복용하시면 시야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은 중단하셔야 돼요. 계속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이건 시알리스 계통약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귀가 이렇게 먹먹하게 이럴 때 약을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하시지 않고 계속 복용할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 옵니다. 돌발성 난청이 와서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돼요. 그럴 경우 50%는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써가지고 돌아올 수 있지만 50%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명이 들리신다 그러면 무리하게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보통 약을 선택하는 것은 나한테 좀더잘 맞는 것. 왜냐하면 비아그라는 작용 시간이 8시간으로 짧지만은 뭐 강직도가 좀더잘 나오고 시알리스는
상식도는 조금 더 작아도 부작용이 좀더 순한 편이고 작용 시간이 36시간 정도 길고 이런 식으로 약마다 제형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혹은 내가 부작용 프로파일에 맞춰서 약을 시도해보고 그중에 내 몸에 잘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계열의 약들은 특징적으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내가 몸에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혹은 기존의 질환이 약해지면서 나빠지면서 약에 대한 반응이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약에 대해서 용량을 뭐 처음부터 조심해서 조금씩 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먹는 약은 다시 요약해 드리면은 대체로 안전하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작용, 이명이라던가 사물의 색이 변한다던가 이러면은 같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NTG라고 그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 현미텐 녹여 먹는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그 약이랑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약에 대한 거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궁금하셔서 써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발기부전이 있을 때 원인이 뭔가 알아보려고 쓰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과량을 복용하신다거나 뭐 이렇게만 안 하시면은 안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